네, 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움 있는 유튜브 제임스 TV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성안길, 우리 상가 번영에서 준비한 보시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가정을 위한 김장 나눔입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달이 되면요, 우리 여기서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온기를 구석구석 나누는 현장에 왔습니다. 한번 그 현장 보시고요, 우리 열심히 우리 김장을 통해서 이웃사랑 시청하시는 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올해도 어김없이 네, 매년 성안길 우리 상가 번영에는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했나요? 해마다 김치 나눔을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우리 청소년과 같이 함께하는 김치 나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좀 많이 해줄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매년 이렇게 실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따뜻한 온기로 더욱 우리 청소년들이 맛있는 김치 먹고 쑥쑥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문정 한복 갤러리를 하고 있는 김문정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우아함이 있어. 야, 김치하는데 이 손끝이 틀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봉사활동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맛있게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홍경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기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 청주 일원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뜻깊은 일을 하는데 제가 이걸 저도 조금 힘을 보태려고 왔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잘 하지는 못하지만 티가 나요. 벌써 이렇게 네. 안 하다가 해본 티가 마스크에서부터 그렇습니까? 예예 예. 예, 그렇긴 해도 저의 마음을 좀 보태고 또 예예 예. 이렇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왔어요. 또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이 뜻깊은 일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지만 여하튼 제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정성이지만 우리 이곳 충북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런 모든 이들의 염원을 잘 새기고 앞으로 성장하고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황주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성안길 화이팅 합니다. 성안길 화이팅! 성안길 화이팅! 성안길 화이팅! 자, 하트 사랑합니다. 네, 지금 참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참 많이 좀 삭막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또 마음을 나누시려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따뜻한 청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더 추워질 텐데요. 우리 가까운 이웃, 네, 뭐 또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라든지 우리 청소년 라든지 이렇게 좀 더 보듬고 좀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우리 따뜻한 청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더 좋은 소식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아리오스.